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종류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최대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 같은 일자리 종류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 근로자 중에는 160만 명, 자영업자 가운데 70만 명 이상이 가난의 허덕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임시 일용 근로자의 2011년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24.3%로 4명 중 1명이 가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상용직 빈곤율의 5.5배에 해당합니다. 이를 2011년 고용통계상의 임시 일용 근로자 수에 적용하면 빈곤 인구는 163만 7천 명 가량입니다. 또 자영업자 빈곤율도 13.1%로 상용직의 3배에 달해 자영업자 73만 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1천만 명이 넘는 상용직의 경우 빈곤율이 낮아 빈곤 인구도 47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영하권 밑도는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은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